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보내주셔서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야곱의 집을 택하시고 복중에서부터 하늘 복을 다 쏟아부으셨고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손자 야곱의 열두 아들을 주어서 이 땅을 나누어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유다를 통해서는 주권자가 오지만은 땅에서는 장자 요셉에게 땅의 축복을 나누어 주셨나이다. 이 종말에 살면서 아버지 책에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길이 없사오니 세상이 반대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오직 주님같이 기록될 시대로 승리하는 천일마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자연 계시에서 이슬 담배를 내리므로 오곡백과가 결실하듯이 하나님도 3대 절기를 통해서 위에서 3대 역사를 주심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나이다. 성부께서 천열매를 기다리시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사도들을 일으켜서 성령의 천열매 이제 종말에는 초막절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천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되 야곱의 집에 주신 영광 함께 누리셨고 100% 은혜를 베푸시고 권세를 주시고 마귀 용을 잡고 이 땅에 찬란한 시기 오게 되었나이다. 이 길밖에는 길이 없사오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적게나고 핍박받고 버림을 당해도 이 길만 따라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벨의 뒤를 쫓아서 순교로 왕권을 주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목숨이 아까워서 이 땅에서 낭패를 당하겠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주어서 주의 뜻이 뭔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은 심판기에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이사야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최고 악은 선악과가 인간의 몸에 들어서 100% 인간은 본질이 타락이 됐습니다. 그 본질이 복을 못 받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됐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피조물이 순종 안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아니라. 자, 하나님은 손도 길고 귀도 밝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면은 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갔다. 선악과를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그 이름이 선과 악이 합한 게 선악과인데 우리 조상이 아담 하와가 받아먹었습니다. 뱀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악이 선을 잡아먹었습니다. 4천년 동안 아담부터 여신님까지. 그래서 이 땅은 제약의 세상, 용이 통치하는 마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선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피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 오시니 이 땅의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택자만 다스리지 택자는 고통만 주지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왕권이 나오는데 마귀가 죽여줍니다. 육체를 죽여줍니다. 아벨부터 수많은 순교자가 나갔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지요. 죽었으니까. 하늘 본부에 볼 때는 대승리지요. 나그네 인생길 70년 사는데 잘 사면 어떻고 못 사면 어떻습니까? 잠깐 지나가는데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왕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 땅의 소망 두었던 자는 애통의 소리 진동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너희 제약이, 이 제약이 선악과 제약인데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게 제약의 담이 딱 쌓여져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교통이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로 야곱의 집에 택한 자를 위해서 그 죄의 담을 없앴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지고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데 죄가 막혔으니까 죄의 말을 마귀만 따라가지. 하나님 백성, 그게 솔로몬 성전, 이사야 당시에 우상숭배죄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그게 이제 선악과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손으로 죄 짓지요. 발로 걸어가면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귀로 듣고 죄 짓고, 입으로 말해서 죄 짓고, 마음에 죄악이 가녀가다.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담 후손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의인이 한분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조건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자 후손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의 체질은 땅에 안 속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증거해서 인자는 사람이지만은 하늘나라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특색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많지만은 그 교주가 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땅에서 안 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땅에 안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요한복음 8장 이하에 그래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셨는데 성경대로 걸어가셨다.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니 그 포도나무 젖 붙은 가지들도 성령이 와서 땅에 소만 가지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 가을이 되면은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갈라집니다. 악한 열매는 먹지 못하죠. 가라지 죽적이 먹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열매가 14만 4천 명 흰무리들이 새시대가 농창고예요. 하나님의 농사짓는 것을 곳간에 넣고 기뻐하시는 것이 천연안식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그럼 이땅 아담 후손은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아브라함 택하고 이삭 야곱을 택해서 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손바닥에 못을 박았습니다. 누구 손바닥에 못을 박았어요? 우리 손바닥에 박을 못을 예수님이 대신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에 못안 박히고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너의 입술은, 자, 우리 입은 거짓을 말하며, 우리는 선악과의 질에 젖어서 거짓말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성령에 와서 우리 입을 찢어서 진리만 말하게 만드는 것이 전산적 반역사입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저주하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마귀 뱀을 따라서, 뱀은 마귀를 가르치는데 용인데 진리를 대적합니다. 본질이. 그래서 마귀는 아주 악성, 극성 분자됩니다. 악한 단체, 악인들 살릴 마음은 없고 100%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찾습니다. 성경을 외면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녀도 안 믿고 세일을 읽어줘도 안 믿습니다. 악한 길에 간 사람, 그 육체의 심판받을 사람들,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지금이 계시록 9장 시대인데 58년부터 55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이렇게 무지갱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혔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입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은 땅이었고 불탈 거, 소돔 고모라 같이 될 것인데 땅에 소망을 뒀단 말이죠. 거짓을 말하며, 이 땅의 모든 정치 종교인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하감하고 오셨더니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잔해를 잉태하여 제약을 생산하며 잔해,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지 남이 잘 되면 안 돼. 그게 뱀의 말이요. 뱀의 사상.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죽지. 내가 야곱의 집에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지. 그렇게 야곱아 너는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뱀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알 놓는 뱀이 있고요. 새끼 놓는 뱀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모두 독이 있어요. 독사를 품어 금이 줄 자나니 금이라는 동물은 불로 소독잡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그 줄만 쳐놓고 기다리다가 잠자리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습니다. 그 금이 줄 자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역사, 피해를 주는 역사, 금의 줄. 자,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쪽, 그 계통 가면은, 선악과 따라가면은, 사망이다.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래, 공상당 악당들, 악한 종교인들은 결론은 지옥에 갑니다. 심판받아서 독사 새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 8장에 유대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또 마태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도를 폐하려 하느냐? 회개하라. 독사는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불태자는 그냥 죽으러 가고 택한 사람은 예수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아무 공로 없는데 그러면 성가에도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인간이 의롭게 되려 하지만은 힘이 없어서 못 돼요. 뱀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죄에 끌려가요. 죄에 끌려가.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먹은 장본인입니다. 시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래, 에덴에서 싸우던 선악과가 주님 재림 앞에 끝이 나는데, 성전 방마당은 마귀한테 끌려가고 성전 안에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권세도 주고 보혈의 피도 주고 또 오순절 성령도 주어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성령의 천년에는 순교로서 또 한란 시대에 14만 4천 명은 변화체로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립니다. 6절은요 그 짠 것으로는 그게 종교나 정치가 악으로 가는 사람들은 옷을 잃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옷이 이제 문제인데 예복이 있고 세상에도 옷이 사람 신분으로 나타내잖아요. 모자도 계급장도 옷, 군인은 군복이 있고 학생은 학생복이 있고 신사는 신사복 입고 성도는 성도 옷을 입어야 돼. 성도 옷은 예수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상 기업이 있다. 상급도 기업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은 무조건 구원을 주시고 일하면은 면류관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인간 종말에 내 옷이 무엇이냐 내 옷이 세상에 속한 옷이냐 예수님이 주는 세마포냐 그 말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아무리 뭐 백만 장자라도 박사를 10개를 받아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명예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신부가 됩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요. 가리운다는 것은 심판을 못피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제악의 행위라. 제악, 마귀를 섬긴다면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게 마귀가 지배하니 마귀 종이 됐으니 마귀 하수인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악의 사상이라. 사상이 지금 사상전쟁입니다. 시온사상이나 바벨사상이냐 항패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러니까 선악과 따라가면 이 땅의 예수밖에는 모두 아마겟돈 거쳐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에 보면 예수님
미가서 5장 5절에 베들레헴에 난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그 예수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불평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만족.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공의는 말씀 따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이 땅에 두 가지 종류 삶이 사는데, 신자와 불신자. 그 신자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도중에 떨어진 사람. 가일나무도요, 똑같이 꽃이 피어요. 똑같이 결실해요. 근데 새파란 과일이 떨어져요. 그 가을에 가서 빨갛게 익어야 결실하는 거죠. 떨어져. 굽은 귀를 스스로 만드나니 꼬불꼬불 이사야 27장 여호야단 꼬불꼬불 뱀 용의 길을 따라가요. 굽은 길. 우리는 수직과 수평으로 십자가가 수평 수직이 만난 게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서 왕권이 되라는 거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이 꼬불꼬불한 길, 굽은 길, 불의의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밖에는 평강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형무소 가도 바울같이 마음이 편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지.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근데 예수 못 만나면 뱀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잡아먹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죠.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공평과 의가 없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 때는 고라다, 다윗왕국 때는 사울아, 예수님 때는 가룟 유다. 또 사도들이 나갈 때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반대한 거 하나 기표했지. 니골라당들 사도 반대자. 그 다음에 엘리야 가는 데는 모세 가는 데는 발람 선지에 또 모세를 데려가던 모세 사촌들 고라당들 이렇게 대적이 항상 따라다녀요. 마귀가 세사슬을 묶을 때까지는 이 땅이 마귀의 땅이 됐기 때문에 지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나그네 길 가야 돼요. 이 땅이 우리 게 아니니까, 공주 뜬 돌이죠. 다니엘 2장같이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 우상이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되는 예수의 재림과 새 시대인데, 자, 우리는 땅에 속하면요, 이만저만 손해가입니다. 그렇게 땅에 뿌리를 박지 말고, 예, 구의사제들의 뿌리를 박고, 구의사제들의 기둥이 돼야, 주님 그렇다고 할때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 19장, 재림주의 때의 사회 형편. 주님 올때이 세상 어떻게 되느냐. 애굽을 잔인한 군중으로 붙인다는 것. 그 애굽에는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가뭄이 옵니다. 또 미혹시키는 시대입니다. 미혹받는 시대. 그때 유다는 애굽에 두려움이 되고, 중앙재단에 압박을 받을 때 부르짖는 재단.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 셋을 거쳐서 재림주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전삼대반 역사입니다. 그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그래서 어둠은 마귀 촉이고 빛은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그래서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1917년부터 어둠의 정권이 나왔어요. 사회주의. 그래서 나팔 다섯 개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어둠이 땅을 덮였습니다. 자,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모든 사람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선을 바라지만은 악이 강하니 넘어지죠. 악으로 가버리죠.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때같이 넘어지니 1절서 14절까지는요. 성정 방마당 예수 믿어도 악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비밀해도, 아마겟돈에 가면은 다 드러나요. 악이 드러나요. 자,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또 죽은 자 같은지라. 오늘 뭐, 프리메이슨은 솔로몬 성전, WCC 세계교회비에, 또 KNCC 한국교회비에가 명칭은 커요.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를 한다면요,
새 은혜가 세일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 안 맞으면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은 섞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 통에 물과 기름 쪄서도요,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밑에 가라앉아요. 유수불합이라. 그게 선악은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생을 시키면은 순교로 가고, 중생 바꿔도 그냥 죽으면 평신도. 그 다음에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은 왕권으로 가야 되는데, 증거 마치고 그 순종 안 해서 떨어지면 흰무리 백성이 돼요. 자,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이 곰은 사나운 짐승이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는 약한 새인데 비둘기 울음이 슬퍼요.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악으로 가는 사람들 미리 교훈하여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 성경은 다 교훈입니다. 열매 맺으라는 교훈이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고 묵상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경을 그냥 두문두문 건너뛰고 무시하면은 그건 죽적입니다. 선한 열매가 못 됩니다. 하여튼 선지자가 우리 몸에 다 들어와야 우리 몸에 박혀있던 선악과가 녹아지고 말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로 잔치할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도 깨닫고 편지를 썼어요. 사망은 없어진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면 사망리도 끝장이다.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죽었는데, 그 말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12절은요, 배도적인 행동을 해요. 흑암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직분을 가졌어도 하늘에서 불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WCC입니다.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좀 배도자의 생활이야.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를 뱀을 따라서 아담같이. 아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흙을 빚어서 당신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뱀을 따라가요. 그러게 주인 하나님이 화가 나서 쫓아내 죽여버렸죠. 오늘도 교회가 계시록 따라가고 세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요, 공장각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일곱 절머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알아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요 살수 없어요. 근데 이거 언제 아느냐? 종말 되면은 이제 아마겟돈을 가면은,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 WCG가 우리 잡았구나. 망했구나. 후회하지요. 그러나 전 3년이 지나갔으니 역사는 끝났잖아요. 그 열매 맺는 기한이 있어요. 아무데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도, 이 세상 오곡백과도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지금 겨울이죠. 겨울에 열매 꽃안 피어요. 그건 온실이면 돼요, 온실. 지금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쳐서 딸기를 재배한다, 수박을 재배한다 할수 있어요. 온도만 높으면 식물은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이 농사 안 됩니다. 씨를 뿌리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적당히 받아야 열매가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84편에 11절에 하나님을 해요, 우리 방패라 했어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3대 절기를 따라서 비추고 받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열매가 되지, 엄동설한인데 무슨 열매가 되겠습니까? 다 얼어 죽지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좋고,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좋다고 말이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모르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막 그냥 속아서, 아담 해도 그렇죠, 속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그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따라갔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파하니, 이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그 불태자는 선악과로 가고 태자는 생명가로, 예수가 생명나무니까 선한목자 따라가죠.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평은 공인데 망할 사람은 성경이 안 믿어져요. 칠대법도 모르고 성경과 관계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마귀가 지배합니다. 의가 멀리 섰으며, 예수님의 공이 십자가 의가 멀리 섰다. 성실이 거리에 없어지고, 성실한 사람이 이 땅에 인정을 못 받아요. 마귀가 인정 안 해요. 찌르고 때리고 죽이지. 그래서 우리도 삼일반 죽어야 돼요.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이 지구는 예수님이 개혁을 해야 되지. 영적, 육적으로 그냥 두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 15절부터는요. 최고 의인데 의로운 자가 탈취를 당하는 불암 시대, 불법의 시대, 마귀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그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따라가면요. 분명히 마귀가 죽입니다. 그 3일만 죽었다가 예수님도 3일 죽고 순교자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1차 부활이 있어요. 셋째 부활에 왕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자,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와 하나님 백성들 싸우는 그 전쟁을 보시고 말이죠.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으로 통찰하신단 말입니다.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공평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오기 전에 구약시대, 이사시대는 공평이 없는 시대예요. 그 불법이 성해서 불의가 창성하고 의인이 다 쫓겨나고 죽고, 이사도 토벽해 죽었지만은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순교당하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두 번째 길 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데, 이 땅에는 사람을 중재나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사람? 구원시키는 사람, 중재자, 중보자, 그 구원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예언하기를 그 750년 후에 마태복음에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 썼으므로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 못 살린다, 다 죽인다. 그래서 자기 팔로 자기가 예수라요. 그 계시록 6장에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가 울어요. 청황소말이 나오니까 그 순교자가 우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힘들어하시면서 너희 동무 정도도 자기처럼, 자기는 예수처럼 죽어서 수차기를 기다리라. 그게 계시록 6, 7장에 입 맞는 종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순교자들아. 그 힘들어하게 세마포를 줬어요. 그 자기 팔로, 예수님 팔로. 그래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지 원하사 질고로 당하셨은즉, 그가 자기 몸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날은 기일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자기 팔로, 예수 팔로, 그 예수님이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땅 못을 박고 우리를 보고 네가 살아라, 내가 죽었으니, 그 대신 죽은 대속의 십자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왜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 믿었을까? 참 기가 막히겠지. 이렇게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의 위에서 땅을 볼 때 사람이 없구나, 모두가 선악과만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장에 닿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빛이시라. 빛이 자기 땅에 비침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의 근세를 죽이라. 영접하면 자녀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 복음이 나갈 때 영접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보좌에 낙원에 영혼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육체 구원이 돼서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 의를, 그렇게 인간은 의가 없으니 재앙만 꽉 찼으니 세나가 먹고 예수 의를 덮여서 가는 거예요. 그 의의 보자기로 싸서 가는 거예요. 그 호시아 11장에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묶어서 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갑니다. 우리는 죄만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얻고 가면요. 의인이 얻으면은 그 몸에 죄도 사라집니다. 그 신기하죠. 예수께 접붙으면은 돌 감당나무가 참 감당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깡패 목사들이 많잖아요. 과거의 깡패인데, 평양의 김익도, 서울의 이천성 목사, 다 상위권 깡패인데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악으로 갔는데 예수 만나고 의인이 됐단 것입니다.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호신경 3번에 갑옷이라 했죠. 투구 갑옷, 그게 처장건세. 그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무소불능자인데 그 건세를 야곱의 집에 줘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자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뭐 땅에 믿을 사람 없고 다 죄만 지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고 그 히브리 6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소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는데 약속이나 거짓말을 못하신다. 약속을 어기는 거, 연대를 어기는 거, 또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의로, 이는 공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성경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사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기다려야 구원 받습니다. 호심경, 그렇게 몸을 보호하는 갑옷. 그 군인들은 이제 투구 쓰고 방패를 들고 가슴에 방탄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 우리 육군도 철모를 쓰고 하이바는 가벼운데 오토바이 탈 대할바는 철모는 세요. 엄청 무거워요. 그거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이제 저녁에 머리가 남의 머리가 더 허드렁다는 것이 정신이 없어 엄청 무겁더라고요. 철모 그 총을 쏴도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6.25 때서도 철모가 산에 가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썼고 그대로 있어. 얼마나 새가 오래 가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 명을 줘서 호신경을 삼아 철장건세로 그게 마귀가 총을 쏴도 뚫고 들어오질 않아. 그게 제일 강한 것이 철퇴병기라고 예레미야 51장에 야곱의 기어 분기선 세상과 달라 철퇴병기를 준다고요. 철추 쇠몽둥이. 그래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아버지가 오상진 목사인데 우리 최씨 가문이 장가 와서 우리 고모부예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한 10집 밖에 다 있는 삼문동에 삼문교회 있었는데 신학을 서울에 다녔을 때 그 처갓집에 방학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했어요. 아 눈물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 사람이 금방 장가간 새신랑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59장 16절 설교하는데 온 교인이 다 울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십자가 증거에 대해서. 근데 그 유월절 그 사랑, 십자가 사랑만 증거했는데 설교하자면 우니까 밑에 사람 울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을 셋으로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우니까 아들도 우는 목사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우상이 꽉 차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 우상화가 됐는데 선지가 외치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해주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구원하시는데 하늘 건세로 첫장 건세로 영혼도 육체도 다 구원을 주시는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신 보수는 원수를 갚아 용을 잡아 뱀을 잡아 이 갚을 보자요. 원수를 갚아줘. 이게 신의 날에 이사 61장 가면 나오잖아요. 은혜해 신의 날 보상해 줍니다. 원수를 갚아. 그래서 짐승이 나와서 666을 찍어 그 죽적이는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수렵바벨 구의사는 세일을 인치고 하나님 인을 쳐서 13,4천 왕권을 만들고. 근데 보수는 원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잡는 군대가 수렵바벨 군대요. 머리 또 처장한 것은 속옷을 사봤다는 것은
사람 옷이 두르잖아요. 겉옷, 속옷, 그 우리 마음 속까지 뱀의 거짓말 선악과를 뽑아내고 변화치 만들어야 되죠. 그 원수로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이 열심이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등대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이사야 9장 7절에도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이 와서 세운다. 그 다윗의 위에 아기 예수가 와서 나라를 세운대 여호와 열심을 이룬다. 또 이사야 37장 32절에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께 치고 왔는데 유다를 하룻밤에 죽어요. 여호와 열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또 이사야 62장 가면요 여호와 열심이 나와요. 왕권 받기까지 찬송 받기까지 열심으로 성령이 하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며 겉옷이 세마포지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게. 그렇게 악을 따라가면 예수님 재림할 때 없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다림줄을 잡고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면은 주님이 변화체 만들어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갚아줍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 협상이냐 진리냐 타협이냐 진리냐 타협이냐. 그게 아람은 뱀을 따라 타협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고 그 둘로 갈라집니다.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오늘까지는 대적을 가만히 둬서 일하라고 그 죄를 저도 가만히 둬서 안 죽었어. 공산당도 잘 살아 지금.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가 이 땅에 살고 있어. 근데 살아도 죽은 목숨이죠. 살아도 죽은 목숨이요.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북한의 장성태가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건 죽은 생명이요. 몸은 살아있지만 정치는 죽은 정치고 거기에 속한 모든 쫄병들도 다 숙청당 한 3만 명이 숙청당 하는데 그 계통이 그 계열이 말이죠. 그와 같이 마귀편에 속한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분노하시며 대적에게 그 대적이 누구냐 뱀 666 마귀 개수 13명의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자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원수 이 원수 마귀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 악의 영이다. 악의 영 어둠의 주관자다. 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뱀이 우리 대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왕국의 수가 차면은 인을 다 치면은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서 영을 잡고 뱀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시온의 남은 자들만 새천년에 가서 삽니다. 자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섬들 그 이 지구는 샘의 장막은 땅이지만요 야벳이나 함은 섬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붙어있는 아프리카도 인위적으로 스웨즈운하를 파서 잘라놨잖아요. 섬이 됐어요. 그 모든 섬들 그 이사 41장과 45장 동방사람이 나타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들아 내게 길을 기울이라. 그게 말이 맞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섬들을 보고 섬에 길이 섬에서 땅을 보고 섬을 가면 안 되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섬들에게 보복하신다. 그게 샘의 장막에 알곡망을 놓고 야벳 장막에 아프리카 함의 장막에 섬들 보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둘로 남아있는데요. 19절에 서방에서 서방은 유럽입니다. 야벳 장막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루 하겠고 우리 샘의 장막 큰 집에 축복의 장막에서 이민을 많이 갔어요. 한국 사람도 카나다로 미국으로 왜 자살아 벌렸고 강대 국가로 부유한 국가로 이민 갔잖아요. 자살 못합니까? 그 서방인데 서방 사람은 동방에 와야 되는데 서방에서 여호와를 두루 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해가 동쪽에 떴죠. 동해 바다 동해 정동진 해가 동쪽에 그 설악산 가보니 동해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그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요. 인천 바다로. 그러니까 해 돋는 편이 동방인데 우리 한국이 샘의 장부에서 동방아시아 또 예수님은 서방아시아 서쪽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루할 것은 예수님 재림인데요. 그 예수님 투구를 쓰고 보수로 속옷을 입고 원수를 갚으러 올 때에 서쪽의 사람은 벌벌 떨고 동방의 사람은 영광을 두루할 것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주님 공중재림 때 천삼년 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삼년 1개월은 중앙기단 하나 건축해 놓고 5대 강국대 나와서 그 다음에 함시 올라면은 5개월에 세계로 다 시원하고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 나와서 알맹이를 모집하는 신의 역사, 7명의 역사로 그렇게 20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재림주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영혼구원은 육체는 죽고 영혼이 죽으면은 육이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잖아요, 천국에. 근데 육체는 몸의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6천년 동안 몸의 구원을 주려고 죄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도 두번 오실 때는 죄와 상하는 자의 것이고 히브리 9장 27절은 사람이 한번 다툼을 정한 것이고 죄인 죽을 때는 두번 오실 때는 죄가를 떠나야 육체가 공부한다 그 말인데요. 여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가 14만 4천 명 흰무리를 임하리라. 자, 야곱은 구약 야곱은 은혜로 계획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옷을 져 성신 보내시고 또 재림 때 초막절에 건세 주시고 그래서 구원이 위에서 오는 것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요나 선지자도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요나 선지자 구절에 고백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이땅 동산하고 주리라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네 씨가 대적임을 얻으리라 창세기 20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 용을 잡았고 뱀을 잡고 마귀 잡고 대적임을 땅을 얻어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곧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신이 뭐 7명 네 입에 든 나의 말이 이 예언의 말씀 세일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25절에도 다윗의 왕국 가면 자자손손이 왕권을 누린다 했어요. 여기도 7명이 와서 동방역사에 동원된 14만 4천 명들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 영광이 동방 영광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 동방인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땅에 흙에서 난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왔어요. 그 구원이 여기서 왔는데 이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은 새하늘 새 땅에 와서 65장 17절에 뱀을 흙을 먹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아 너는 종신도 흙만 먹고 살아라 했는데 그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사자는 풀을 먹고 그 이리와 양이 한 우리에 살아도 괜찮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깨물지 않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님 왕국의 천년왕국인데 그게 이 지상의 목적이 에덴을 잘 찾는다. 에덴 동산이 무너졌으니 만드신 분이 와서 죄값을 다 치르고 수고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예언을 다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나라를 만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망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말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가 영광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 학원을 아버지가 만든 아담 하와라 망쳐버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서서 다시 건설하시고 회복해서 영광 돌리는 성도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 많은 분량의 율법과 연설을 주셨나이다. 신이 율법을 걸머지고 죽으신 예수님, 예언대로 걸어가시고 예언대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제 재림도 예언대로 오실 것이니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만나는 재단은 애굽땅 중앙재단 구이사 재단이요. 갈릴리에서 초림의 주를 만나는 재단은 유월절량을 영접하는 갈릴리 해병이고 성경도 이루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름 타고 속히 올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영접할 1차 부활의 변화성도 모으는 재단이 동방 땅 끝에 학계소로 세운 74년 구의사 재단 마귀가 입을 벌리고 대적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도장을 줘서 승리를 이루셨나이다. 머리돌로 다림줄로 측량줄로 유다의 치신 회복으로 이미 말씀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나이다. 조금만 시련기를 참고 견디면은 경각간에 갑자기 어둠의 세력은 다 없어지고 이 빛이 이 땅을 비추어서 새 천연한 시기 아침이 밝고 있나이다. 동방역사가 출발이 됐나이다. 주여 잠시 기다리고 우리 할 사명을 다하여 증거를 마치면은 이 영광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일꾼이 일하는 것이 일꾼인데 일을 맡기는데도 게을러서 하지 않으면 쪼개나게 생겼나이다. 한 달 안 더 받은 자 되지 않도록 열 달 안 더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 되도록끔 오늘도 격동을 주시고 열심히 만나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 있는 변론도 주시고 불타는 마음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